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의 매수가 좀 2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은 좀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전강 후이하게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죠. 오늘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움직임 자체는 뭐 강보합권 정도. 특히 코스피가 조금 더 약해서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 갔다가 강보합 갔다가 움직이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정도 움직임이 나오곤 있는데 이 수급 자체로는 거래소에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가끔씩 종종 이제 매수가 들어올 때도 있지만 환율상을 봤을 때는 환율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은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중심이 돼서 들어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투신과 연기금은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가 1000억 넘게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신과 연기금도 같이 매수했다라면은 시장은 훨씬 더 금액에 상관없이 좀 강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전기전자가 기관 같은 경우 좀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전기전자 쪽으로 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것도 시장 밀리면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의 하락이 나오곤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들어간다는 점. 이 전기전자 섹터로 순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도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됐고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LG이노텍으로도 전기전자 이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에 이 수급이 우호적이라는 점은 국내 거래소 지수를 뒷받침하는 지수를 지지해주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시장 순매도이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스권의 중심이 265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이긴 하지만 종목수로 따지면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매매하기에 그렇게 쉬운 장은 아직은 아닌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과 섹터, 오늘 같은 경우 전기전자와 운수창고 그리고 의약품 쪽으로 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전자에서는 특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운수창고에서도 HMM을 비롯한 해운주들 좋은 움직임들 보여주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을 고르실 때도 하반기에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사실은 별로 안 좋거든요. 아이폰 13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좋죠. 이 이유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이 포커스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나 2분기 호실적 이걸로 맞추시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이노텍과 같은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섹터나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하반기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